이거 심어 말이 안 돼. 길이 이게 말이 돼? 여러분들 지금은 산 속에서 포커를 하면서 지낸다는 도인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어. 펜션? 와, 언덕. 펜션 갈 때 이런 느낌이거든. 저 집이었죠? 어디? 저 앞에. 네. 요거, 요거? 자, 오늘은 양평에서 혼자 은둔 생활하시면서 포커 하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차를 타고 왔어요. 지금 길 보셨죠? 말 안 돼. 거의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네.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집은 꽤 좋으니까 한번 나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기하네요. 엄청 넓다. 이야, 이건 뭐. 와, 여기. 공주 아닌가요? 이게 와 포커로 돈을 많이 벌었나? 와 돈을 세게 번 것 같아. 야 이리 와봐 이게. 와 이런 너무 좋다. 야 이거 봐봐. 계곡이 있어요 집안에 들어오면. 와 이게 뭐야? 한번 집 한번 보시죠. 2층 집. 와 양평에서 이런 집에서. 아니 이 정원이 이렇게 넓을 수 있나? 축구해야 되겠어. 멋지다. 여기 물에서 놀아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나 수영복 가져왔거든. 수영복 있냐? 수영복을 갖고 왔다고요? 나 수영복 가져왔지. 발만 살짝 간 거 같아. 몸 담가야지. 저? 아직 그 준비 중이시래요. 아 준비 중? 진짜 약간 그 나는 자연입니다. 오 이건 뭐야? 이거 산삼주인가? 와 이건 뭐지? 노래방이 있습니다. 노래방? 진짜로? 노래방이 있다고? 이거 아방동 아니야? 여기서 활락 파티 같은 거 있잖아. 아 활락? 아 노래하고 있어. 에이 노래방기가 있는 집 처음 본다. 근데 저 방송 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야, 거 이거 지금 올라오지 말라고 내가. 아 2층 올라오지 마시라고 교수님께서 이따가 준비하고 내려오시는 거 같아요. 준비가 오래 걸려서 1시간 40분 걸리셨는데. 아 진짜? 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 아. 도인 갬블러 스토리의 주인장이자 아. 포커 미남이죠. 아 고맙습니다. 양재준 씨. 야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준비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아 죄송해요. 이런 CCTV가 있는 게 아 이거 예측한 게 여기서 이분이 포커로 돈을 벌어서 활락 파티 같은 걸 한다 여기 이제. 아 일단 왔으니까 오늘 뭐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아 형 집 소개부터 해드릴까요? 어 1층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요리해먹고 밥해먹고 여기는 이제 손님용 식탁.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와인을 좋아하셔서 와인 진짜 많아. 와인도 있고 여기가 노래방이에요. 여기가 이제 좀 저 방석이 맛이 간다니까. 이 방석이 원래 어르신들 오면은 남자분들 책상에 앉고 이제 와이프분들은 딱딱하게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야 이런 거는 야 저기 치워 치워. 차이가 없으니까 아. 언제든 어디서 주무시고 하신다. 저기 이불. 이불이 진짜 많다. 와 여기 1층 여기가 와우. 여기서 이제 돈을 쫙쫙 빨아가지고. 아 여기서? 저희 과거 있습니다. 과거. 아. 고양이들이 몇 마리 키우죠? 두 마리요. 되게 귀엽게 키도. 생겼다. 제가 구매를 한 땅은 여기가 났어요. 자 와 여기 비유 보시죠. 와. 와 지금 이 영상이 중요한 거는 재준이가 서울에서 45분 거리 혼자 산다. 여자친구가 없거든요.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왜 자꾸 그거 온 거예요. 와 고양이가 너무 귀엽다. 본인 클라이드예요 이름이. 제가 본이고 본인 클라이드. 오 영화 제목처럼. 네. 이게 뭐야? 오 침대가 모항처럼 된다. 침대가 와. 다음에 여기가 이제 커피 마시러 나올 때 커피 마시러 햇빛을 또 받는 걸 좋아하세요? 아침에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오 저긴 또 뭐야? 와 이거 스포츠 옷인가요? 아 그거 약간 옛날 삐끼 스타일. 삐끼 스타일 그런 건 이제 아니고 삐끼삐 일단 우리가 한 끼도 안 먹고 왔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제가 점심은 드시고 오셔야 된다 그러는데 점심이 없는데 나가서 먹을까요? 라면 먹으면 될 것 같거든요. 라면을 드리면 좀 그림이 원래 놀러 가면 펜션 가면은 점심에 라면 먹고 오후에 고기 먹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다음 이제 마지막 한 곳. 여기가 이제 친구들 왔을 때 저희는 이제 삼겹살을 여기서 또 먹거든요. 뭐야? 아, 여기가 3층도 있네. 술 봐봐 이거 뭐야? 이거 이제 저희 큰아버지가 술 담아. 와 뭐야 이게? 큰아버지가 담으시는 거고. 와 와 여기 문이 있어. 여기가 좋아요. 와 여긴 데크가 있네. 네, 와 이거 봐 뷰 봐봐. 여기가 그 불판 있죠. 가스 렌지. 오늘 저희는 어디서 먹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밑에 저기
스테이크. 여기 스테이크를 구울 수 있어. 준비되어 있는 남자네. 결혼하기 준비가 다 돼 있네. 여기 살면 되네 그냥. 좋아서. 아 근데 서울 가야죠. 아니 맨날 미팅이나 뭐 일 잡힌 약속하면 서울이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나한테 맨날 아침에 전화 와요. 형 외로워요. 결혼 얘기 막 하고 하면 결혼 얘기하다 갑자기 이상한 데로 얘기가 빠지잖아. 정치 얘기. 여자는 밥을 따로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빠지니까 마시가는 거예요. 와 여기서 이제 본업을 하는 이제 포커로 먹고 사시는 게 아니고 본업은 이제 트레이더십니다. 그런 거 하는 거 맞잖아. 사다리 타고. 아 뭐야? 리딩방. 아, 어. 여러분 어느 곳이건 리딩방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사기꾼들이라고 그러는데. 문자 오잖아. 불법 문자 스팸 문자 뭐. 나는 그래가지고 그 리딩방 사기꾼 치는 애들보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그 당하는 애들이 더. 아 이런 게 상관하세요. 아 이런 건 상관하세요. 아 이 매매일지. 매매일지. 이거는 제가 무슨 슬픈 날이나 어떤 날 하나도 상관없이 무조건 매일 적어요. 매일 우리가 적어요. 이제 그 포커 핸드복기 하는 것처럼 네, 맨날 그래서 하는 건가 보다 이게. 그러네. 이것도 이거 포커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90%고 공부하는 사람이 10%예요. 그래서 그 10% 안에서 3-4%가 멘징 유저들이고 멘징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이제 이게 트레이더계 약간 다니엘 리그레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롤로 칠게요. 사람들 비워. 롤로 치면은 올드 되는 것 같아요. 번에 벌어. 브론즈부터 챌린저까지 있잖아요. 제일 올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브론즈에서 실버예요. 근데 브론즈 생활을 지금 몇 년 정도 한 거야? 1년 반 했죠. 1년 반? 복귀하는 거구나. 네. 입절 났어도 이게 합리적인 입절이었나? 손절이 났어도 이게 합리적인 손절이었나? 이게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계속 포커든 적어든 뭐 그러니까. 모든 일이든 홀더펍이든 분석을 하거든. 우리도 복귀를 하거든. 홀더펍 분석하거든. 그 사람이 왜 어제 안 왔을까? 같아. 대박도 왜 안 했을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얘기해 그거 진짜로. 자 일단 점심을 안 먹었으니까 간단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 좋아. 저희 스테이크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이게 갈비대 우대갈비. 이거 와 진짜로? 와 대박이다. 빅스택에서 손님 온다고 이렇게까지 준비해줬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개꿀팁인데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콩국물. 콩국물? 이거 직접 간 거예요. 이거 한 잔씩 무조건 먹어야 돼. 오. 근데 이거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맞아. 저 한번 먹을게요. 그러면. 저도 한번 먹어봐도 돼요? 아니요. 맛을 봐볼게요. 이게 사실 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혼자 사는 남자들이잖아. 포커 좋아하는 혼자 사는 남자들이라 해서 빈속도 많고 이렇게 좀 챙겨야 됩니다.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없어. 무맛이에요. 맛 없다는 게 아니라. 약처럼 먹어. 아니 근데 나 이거 이 맛 좋아해. 건강한 맛. 무슨 맛이야? 그냥 건강한 맛이야. 맛이 없어. 좀 억지로 드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와 대박이다. 이거 멋있다. 대박이다. 이런 맛 어디서 배우신 거죠? 아 그냥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유튜브 보고? 기계가 엄청 많아. 못 먹을 수 있겠네. 아 큰일 났네. 비닐이 사이즈가 안 맞나요? 네 맞아요. 안 되네. 어려운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제가 비닐팩 그 긴 게 없어졌어요. 고기가 안 들어가가지고 비닐팩 이거 톱으로 자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 근데 이게 고기가 난 건가요? 지금 이거를 이거 10분째 하고 있었어. 고기 먹기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들. 뼈도 잘렸네. 오케이. 저 고기 봐. 형. 엄마 일어나 이제. 포커 얘기하고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형! 어? 그 GG 2방 2,000원 럭키 2방 미국 2-5 어디가 더 잘했어요? 지금 끝나면 어디 아니 2방은 잘 치지 2방이 우리 계곡이나 가자. 그래 포커 얘기 듣는 얘기 없어. 포커 얘기 그만하고 계곡 가가지고 놀자. 네 계곡 가자. 와 여기 집 옆에 이런 게 있어. 와 석관아 뭐야 한국엔 너무 차가울 것 같은데. 아 물 담궈야지. 건대점 잘 될 수 있어. 입줘야지. 아 그만해 그거 그만해. 우와 오 차가. 자 여름의 끝자락 입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얼마나 차가운 거야? 생각보다 차가울 거예요. 아 이거 안 차가운 게 무슨 소리야. 야 너 들어와 입줘야 돼. 아 안 돼. 그래야지 건대점 잘 돼. 아니야 그 시리즈 그만해. 건대점 화이팅을 입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건대점 화이팅! 화이팅! 올라가시죠 여러분들. 이게 놀 게 없네. 개구리 있어? 왜? 개구리. 안 돼. 와 화덕이 있어. 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쓸 수 있어요. 진짜로? 네 쑥 넣고 다 닦고 화덕이 있네 집에. 잔디 깎는 기계. 쟤는 아까부터 좋아. 진짜 열심히 일해. 그리고 메뚜기다 메뚜기. 사마귀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지? 이름 뭐지? 너무 커. 가까이 와. 무서워. 자연과 함께하네 여러분들. 자연과. 와 너무 커. 여친가? 얘 뭐야?
골프 왜요? 뭐 몰라 해보래. 공이 있어요? 공 있죠. 그냥 세게 치면 안 됩니다. 공이 지금 깨져요. 나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골프 대결입니다 여러분. 골프 대결 하시고 저 제일 가깝게 피치 어프로치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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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프로치 제가 먼저요? 오케이 오케이. 어? 하수구 쪽이지? 하수구 쪽이지? 아니 저 바위였는데요 형? 나는 그냥 저기만 안 보내면 되네. 어? 어? 열일이야 아 어? 아! 아. 어? 야 이건 진짜 도찐 개찐이다. 아, 짧게 잡아야겠다. 너 한쪽 보내 보내는 거야? 오 너 뭐야 S야? 아 대중수 와 역시 집주인은 이기지 못하네요. 하고 있어 형 볼게요. 어 골프 얼마나 치는데? 갑자기 선수였었어요. 아 진짜로? 팀 선수. 근데 지금은 안 너무 그런데 고등학교 때 골프 선수였대요. 아 진짜로? 와 진짜 좋다. 야, 체가 예뻐. 집이 역시 여러분 부자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걸 하나 봐요 역시. 아 집에서 골프를 친다고. 한국은 땅값이 싸서 골프장이 싸요. 아 그래? 한국은 5층에서 너무 비싸서 한국은 무슨 필드 나가는데 30만 원 하잖아요. 네 그 정도. 미국은 50불이면 됩니다. 아 그래? 그냥 캐디도 안 사도 돼요. 오 좋다 그거는. 한국은 얘네들 겉멋 잔뜩 들어가지고 무슨 뭐 아웃핏 어떻게 입어야 된다 뭘 입으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어때요 아웃핏? 우리 어때 아웃핏? 아웃핏 우리 약간 그 캘리포니아 아이지 그 아이 땅볼은 봐야 해. 오 오른쪽 노렸어 탑 때문에 그냥 접어 접어 오 아 멀리 있어야겠다 그냥 멀리 됐다 깔끔하다 아 형 좀 피세요 초반에 초반에 있어요 자 이제 됐다 그만 들어가자 자 지금 갑자기 그 양평 자기네 집 코스라고 스타벅스를 데리고 왔네. 이게 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여기가 양평의 꽃인데 네, 여기가 그 사장님 네. 누구지? 고릴라 닮은 회장님 있죠? 고릴라 닮은 회장님? 네. 재벌? 네 재벌 재벌. 기업 재벌이야? 네네네. 아 정용진. 정용진. 고릴라 닮았다는 거 신세계. 빼야 아 빼야 될 거. 신세계. 네 신세계 회장님. 사장님을 고릴라 닮았다고 표현하네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분이 여기 지었는데 자주 와서 이제. 셀카하고 인스타를 인스타에 자주 올려요. 아 여기를 뭐야 스타벅스 굿즈 살라고? 형 예쁘죠? 너무 예쁘다. 아 근데 6만원 너무 말이 안 되는데? 6만원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 와 예술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와 진짜 멋있다. 와 스타벅스 양평 스타벅스 한 번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이렇게 여기서 음료 담는 거잖아요. 근데 빅스텍 술을 형 업그레이드해서 두 말만 해서 여기다가 쌍그리아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마시고 싶어가지고 사이다 콜라 다 섞거든요 할 때. 돈 많이 쓸 거지 빅스텍 가서 그러면? 어 역시 역시. 아니 이제 나가면은 또 뷰가 예쁘다 그래서 궁금한 걸 나가서. 와 여기가 여기가. 와 예쁘다. 솔직히 여기서 여자친구잖아. 여자친구가 주방에 몰래 와인 한 잔이랑 그냥 이렇게 섞여서 여자 앞에서. 그렇지. 술을 못해. 아 맞다 맞다. 아니 그러면 너 여기 여성분 데리고 와볼 적 있어? Maybe. Maybe 오. Maybe 낫이야? Maybe 낫. 여성 데리고 온 적 있네. 내 보면 100%야. 양평에 오시면 여기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스타벅스 갔다 와서 잠깐의 수면 하고 저녁에 고기 먹을 시간입니다. 드디어 수비단 고기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이 고기가 되게 연해진 거겠지 이게? 이제 구워서 여기서 밥 먹는 거구나. 이제 썰어서. 오 대박. 어떡해. 와 뭐야 보통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하고 위에 바르는 거야. 바르는 거? 자 여기서 이제 고기를 굽는데 능수능란합니다. 능수능란. 여성분 해주신 적 있어요 여기가? Maybe not. Maybe not. Maybe not. Maybe not이 계속 나오네 얘는. 결혼 언제 하지?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저요?
안습니다. 요새는 더 투잡을 뛰고 있다 보니까 투잡을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도 이제 약간 2주 간격으로. 아 그래? 이날 괜찮았다가 이제 다음 토요일로 안 됐다가. 어쨌든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움직여야 되고 사실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는 저는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토요일마다 양평 와서 이제 내가 일하는 동안에 데이트를 하고 만약에 뭐 평일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아침에 건강식 차려주고 이제 해줘야죠. 그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내조를 해주는 거야. 내조. 그 대신에 내가 벌 땐 벌면은 이제 뭐 두 달에 한 번씩 빽. 모든 데이트 비용. 아니 우리 여성들은 그런 백을 원하잖아. 남편의 진정한 사랑. 근데 그것도 아예 안 원하는 사람도 좀 이상하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좀 어디가 이상해 보면은. 아 그래? 그니까 근데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항상 그거 극과 극은 안 좋은 거예요. 적당히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재준이 와이프감은 와서 운전을 해서 좀 머니까 양평이 집이 좋잖아. 밥 해주고 와서 자기랑 데이트 살짝 하고 밥 해주고 내조해주고 가끔 저기 백 하나 선물 받고 뭐 이런 개념인가? 고기한다 이거는 이제 우대갈비. 우대갈비 되게 비싼 갈비잖아. 좋은 거. 나는 약간 어떤 여성을 원하냐면 나한테 푹 빠졌으면 좋겠어. 여성분. 사실 저도 맨날 해외로 포커 나가는 거 하지, 유튜브 시간 맞추지, 매장에 새벽에 나가지. 그러니까 잠도 부족하고 되게 항상 빠듯하게 산단 말이야. 그럼 나도 너처럼 내조해주는 사람이 좋지. 아, 무조건 필요하죠. 이게 참 웃긴 게 여자들, 아니 여자들 입장에서는 들어보면은 여자들은 아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 원하잖아요. 아 무조건 이해해요. 나도 내 딸이 있었으면 잘해주는 남자한테 시가. 근데 또 능력없는 남자는 싫어. 근데 이게 둘 다 있는 사람 찾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 남자가 그치 그러니까 병맛한 왕자를 기다리다가 항상 여자애들 보면 내 또래들 보면은 타이밍 놓치는 거야. 타이밍을 놓치 놓쳐서 이제 어떻게 나이 들었는데 누가 데려가. 저희 그냥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적당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진짜 건강한 사람 찾으려면 시간을 많이 보내줄 수 있는 남자는 반면에 아마 능력이 좀 어디가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능력이 많은 사람은 아마 너무 바쁘기 때문에 또 시간을 이거 밸런스를 자기가 짜야 돼. 아니면 그럼 사랑도 해주지만 돈도 많았으면 좋겠다면 졸부를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급부자. 급부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양재준, 김승열 원하지 않았다. 여기 써도 사랑했다. 여친구함. 와이프구함. 아 와이프구함. 그럼 이렇게 해서 재준이 결혼하고 나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고 놀게 하고 애들끼리 뛰어 놀게 하고 너무 좋다. 그런 생활 그지. 해외 토너먼트 한 번씩 휴가 써서 가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빅스택에 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딱 해외 토너먼트 하러 갈 때 여기 형 와이프한테 100만원, 나는 내 와이프한테 100만원 애기들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 가니까 너희들끼리 놀아. 200, 그럼 200이잖아요. 알아서 놀고 알아서 포커 치고 그 대신에 하여튼 100만원 줘도 그들이 더 고생 해주는 거잖아. 애들 혼자 다 봐야 되니까 그 대신에 우리 딜 매는 거지. 우리가 상금 따면 상금에 30% 넣고. 와 우리 건강한 마인드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치. 나는 항상 밸런스를 맞추려고 한단 말이야. 와 방금 못마땅한 표정 30%? 아 30%? 나는 그거 동의한 적 없는데. 아니 원래는 같이 쓰는 거 아닌가 난 싶었지. 아 그냥 어차피 내 돈이 가족이니까. 내 돈이 너 돈. 뱅크로를 같이 쓰자. 버터를 이제 바르는 거야? 이게 불이 엄청 나요. 이게 버터니까. 오 와우 와우 와. 스피드 해야지 이제 안에까지 싹 익는다 이거지? 맞아요. This butter. 뿌려줘야 돼 그거 약간. 여기가 즐겨 찾으시던 고깃집이시라고요? 대단해. 한번 드셔보셨다는데. 자, 잠깐. 와, 너무 맛있다, 먹어봐. 너무 비싸가지고. 와. 아, 되게 부드러워, 그지? 와. 와. 진짜 맛있다, 와. 떡갈이도 하나 먹어봐봐. 와. 와, 맛있다, 그지? 이게 뭐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자가 뭐 하지 말라는 건 나는 약간 여자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자가 뭐 하라고 하지 말라 잔소리 하면은 남자가 하는 일에 있어서 약간 훈수 둔다? 짜증낸다? 이거는 좀 약간 레드플래그지 않을까. 한국 포커씬에 알려진 프로들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이 별로 없네요 생각해보면. 그 세 분밖에 없네요? 호신전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그렇네. 진짜 없다. 많이 없는 건데. 내 인생에 현명한 여자는 연애했던 사람 중에 두 명밖에 없어. 몇 명이랑 연애를 하셨죠? 전체 표본을 얘기해 63명?